네, 자 끝으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5일 파행했던 김행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이탈을 놓고 여야가 내탓 공방을 거듭하면서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청문회 상황부터 되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실제로 나오셔서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확하게 행동으로 자료 제출로 보여주시고요. 그 자료 요구 내용이 자료 요구인지 인신 공격인지 질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한마디로 이름을 부르면서. 네, 의사 전달 됐으니까. 쇼. 딸이 어떻게 주식을 사셔서 어떻게 주식 보유하다 보고를 안 하시냐고요. 아니, 저희 딸은 지금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야. 아, 그러면 고발하세요. 아, 그러면 고발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발하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던가요. 아, 지금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장을 이탈하고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주랭랑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사상 초유의 편파 진행 사태를 빚었습니다. 네, 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많이 봤습니다만 저도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 이름이 또 그 갈행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아마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네. 김행방불명으로 또 작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네이밍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네이밍을 하면서 마치 이렇게 김행 후보자가 정말 뭐 주랭랑이라도 친 것처럼 이렇게 좀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회법 49조에 따르면은 어쨌든 위원장은 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네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그러니까 즉 아주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는 아주 정치적 중립까지 포함해서 하면서 본인이 정말 질의가 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 본인은 위원 자격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보면 권인숙 위원장이 보면 의사를 정리하는 과정들이 매우 명쾌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말하자면은 사퇴하라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한다. 저는 청문회장에 불려나온 피청문인자를 그렇게 쉽게 사퇴하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이 과연 우리 국회 사이에 있었는가라고 좀 되묻고 싶어서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행 후보자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답변을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어떤 자리에서 분명히 피해가지고 559에 대기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어쨌든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복귀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후보자의 태도가 문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민의힘 쪽에서 권인숙 위원장 쪽에다가 거기 사퇴 발언 사과하면 바로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김행 후보자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우기는 바람에 그 24시간 넘어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청문 절차로 다시 또 그 다음날 넘어간다. 그런데 이게 또 국회법상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 중이지만 저는 내일 재보궐선거와 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단 국감은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김행 후보자의 어떤 거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다 이런 청문회는 처음인데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한 10수년 부좌관 생활도 하면서 청문회만 한 50여 차례, 70여 차례 뭐 그 정도 될까요? 자꾸 후보자간 걸. 근데 후보자가 도망간, 그러니까 사라진 청문회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행 후보자의 어떤 뭐 자리를 이석하고 뭐 행방불명이 되고 뭐 김행랑, 줄행랑을 쳤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인숙 위원장의 어떤 중립 의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다 보시면은요. 김행 후보자가요. 애시당초부터요. 어떤 청문회를 받으려고 나온 것보다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나오는 그런 자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데 마지막에 정말 그 이 점을 찍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김행 후보자께서는 지금 두 가지를 위반했어요. 인사청문회는요. 야당 의원하고 싸우라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여당 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야의 질의를 통해서 본인이 정말 도덕적으로 만약에 재산을 은닉했다면 그 은닉되지 않음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서 저 그런 거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성실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딸의 주식 보유가 이런 지적들을 하면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내면서 보세요. 딸의 재산이 뭐 가짜 저희가 제가 은닉한게 있습니까? 떳떳합니다. 이러면 아주 클리어한 겁니다. 여야가 싸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 의원의 질의에 고발하세요. 그걸 한 세 차례 하시더라고요. 그런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런 후보를 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또 싸우고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정치권이 이게 또 소모적인 정쟁만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김행 후보자를 만에 하나 대통령께서 임명하신다면 이 정부에 말하자면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인데 아빠 찬스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김행 후보자 용산 찬스 기다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김 후보자의 어떤 스스로의 결정,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후보자의 부적격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이나 또 국민들의 어떤 신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윤천원 논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가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사퇴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스스로 고발하세요. 이런 김행 후보자의 태도가 문제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본질적으로는 청문회장에 나온 공직 후보자의 태도가 근본적인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적절치 않은 말과 행동을 보였고요. 특히 청문회 도중에 물론 이제 정의 상태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석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김행 후보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제가 제 경험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국회를 출입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임위원장들의 태도였습니다. 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들은요. 네.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서로 상대방과 삿대질하고 고함을 지르고 싸울 때하고 네. 그런 분들이 상임위원장이 돼서 상임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같은 자세로 서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말씀은 네. 일단 서로를 존중을 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도. 네. 의석과는 자기 소속된 정당 입장과는 다르게 네. 항상 상대방을 존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듣고요. 그다음에 늘 여야 간사와의 합의를 제일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네. 그래서 일방적인 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대단히 정중하고 예의 있고 그다음에 매너를 지키는 이런 모습인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상임위원장석에 앉은 분들에서 좀 달라졌어요. 이를테면 뭐 19대 때는 조국 장관 청문회 때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태도도 약간 논란이 됐었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방통위 관련해서는 장재원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으로서의 태도 역시 논란이 네. 됐었습니다. 뭔가 어느 한편에 서서 자기 어느 한편의 대변인 내지는 리더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권인숙 위원장의 태도가 과연 어땠느냐. 과연 정말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후보자를 존중하는 그다음에 여야 간의 의사일정의 합의를 앞세우는 위원장의 태도였는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 역시 질문할 포인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단이탈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정회 후에 대기실에서 기다렸지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돌아간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에서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단독 차수 변경은 원천 무효라고 밝히면서 청문회 종료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민주당에서는
산회된 상태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야 협상에 의해서 다시 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당의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 및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자 깨지지 않는 국회의 관례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한 의사일정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5일 자정에 청문회는 종료되었습니다. 청문회는 지금 중단된 상태죠. 한해가 된 이후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여야 협상에 의해서 다시 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차수 변경은 그 참석자의 그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그 표결하면 이제 진행되는 거였고요. 여야 합의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이 과연 대통령이 이 장관을 임명할 것인가 이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행 후보자의 임명이 적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할 텐데요. 김행 후보자가 뭐 정치 쪽을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이제 정치 쪽에 많이 몸을 담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현재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봐요.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다. 그런까지 포함해서 김행 후보자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전문위원. 이영호 의원 얘기는 사실상 본인이 사퇴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제 말하자면 선결되어야 하는 절차가 하나 있는 게 지금 권인숙 위원장은 그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이게 산회가 되지 않고 연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회법과 관례에 따르면 청문회 당일날 24시 이후에 청문회가 수년되려면은 양당 간 간사 합의 이후에 후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게 산회가 됐느냐 아니면 지금 산회가 끝났느냐 아니면 다시 연장됐느냐 이게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금 말하자면 후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제가 이제 추론해 본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청문 채택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구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회가 어떻게 하든 거기에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겠다 한다면은 여지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인트가 내일 선거 결과일 거라고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도 상당한 준거 여부가 좀 다시 여기와 좀 그러니까 연동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난 주말에 신원식 장관, 윤희춘 장관은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네. 김행 장관도 임명을 강행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적이라면 임명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상식을 넘어서니까 임명을 할 거는 같아요. 근데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치권의 아파 찬스가 되는 거예요. 용산 찬스. 왜 그러냐면 지금 김행 후보자는 면접을 보러 온 겁니다. 면접 보러 와서 그 면접 자리에서 압박 면접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예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친하다고 그래서 그분을 합격시키면 이게 다른 지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옆에서 그 기업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임명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정말 정치사의 용산 찬스가 나오지 않도록 좀 각별히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네, 윤준호 원소위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듣고 정치 여담 야담을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결단할 문제죠. 네. 그다음에 그런 기류를 읽을 정도의 어떤 경험과 경륜은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호 의원의 의견과 일치하시는군요. 네, 오늘 정치 여담 야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춘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